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카이스퀘어 분석, 교차 분석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먼저 동질성 검정에 대해서 해보도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질성 검정은 사전에 우리가 그룹을 나눠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카이, 그다음에 스퀘어, QURL, 스퀘어 테스트 이렇게 해주고요. 동질성 검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카이스퀘어 테스트 해주시고요. 이걸 저장해서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자,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리그레션과 차이 검정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분석은 우리 범주형 자료, 기술 통계학에서 옛날에 우리 처음 아주 이전에 했죠. 기술 통계 분석에서 범주형 자료 할 때, 범주형 자료 할때 해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범주형 자료가 한 개가 아니고, 범주형 자료가 두개 있을 때 분석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태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표로 정리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 했는데, 여기서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걸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을 여기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자,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라이브러리 해주시고요. 자, 우리 데이터는 15-1 해주고요. 우리 프리 CH 해서 사전 카이 분석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오면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오면 실험 처치해서 실험군, 대조군, 감기 발생했다 안 했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자, EDA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프리 CH 언더바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오면 이렇게 실험 처치 발병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실험 처치하고 감기 발병을 넣어보겠습니다. 실험 처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은 우리가 실험군에서 비타민C를 먹은 그룹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대조군 먹지 않은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기 발병 유무입니다. 감기 발병 유무 이렇게 해주고요. 자, 감기 발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감기 발병은 우리 1번, 2번입니다. 자, 1번, 2번 해주고, 첫 번째는 감기 발병을 안한 정상군, 두 번째는 우리 감기가 걸린 사람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일이 측정을 한 겁니다. 1번 사람은 실험군으로 나눠주고, 비타민C를 주고, 방학 동안에 한 다음에 감기 했는지 안 했는지, 1번, 감기 안 걸렸습니다. 라고 발표한 사람이에요. 총 100명의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50명, 50명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값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차 분석표를 만들어서 여기 구한 값들이 과연 동일한지, 동질하지 않은지,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먼저 우리 교차 분석표를 우리가 만들고 보겠습니다. 교차 분석표를 만들어서 뒤에 카이스퀘어 분석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프리 CH 언더바 테이블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X 탭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표시해 주고, 우리 실험 처치와 그 다음에 더하기 감기 발생 두 개의 변수들을 크로스 타블레이션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우리가 프리 CH 언더바 TV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감기 발생이 아니고 감기 발병이네요. 참, 감기 발병 변수가 감기 발병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 테이블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기 발생 실험군은 감기 발생 안한 사람이 33명, 비타민C를 먹었더니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이 33명, 감기가 걸린 사람이 17명. 그 다음에 대조군은 감기 안 걸린 사람이 12명, 감기 걸린 사람이 38명이 되는데, 자, 이러한 분포가 과연 이 서로 차이가 나느냐 아니면 동질하냐. 만약에 동질하면 25명, 25명 이렇게 됐겠죠. 우리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요게 분포가 이론적인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동질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과연 어떤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하이스퀘어 우리 테스트를 여기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우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 볼게요. 리절트 해 주시고 우리 프리CH 언더바 테이블 값을 이용을 해서요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우리 카이 스퀘어 테스트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리절트 값을 확인해 보시면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의 기본 귀무가설은 분포가 동질하다가 귀무가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value 값이 우리 0.00085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0.05보다 작죠. 자, 그래서 우리 귀무 가설을 우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동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질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동질하다. 똑같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분포가. 위에서 보시면 이 테이블의 분포가 25, 25 골고루 차이가 없이 분포되지가 않고 동질하지 않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 실험군에 대한 이 값을 데이터 값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비율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result 언더바 우리 describe 해가지고 요거를 저장을 해 볼게요. 데이터를 우리 result 해주고요. 우리 카이스퀘어 언더바 디스크립티브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카이스퀘어 언더바 디스크립티브.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서 요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테이블별로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험군 정상은 총 업저브드가 33개인데 실제로 전체 비율을 보면 33%가 되고요. 토탈 비율은, 자, 로어 비율은 전체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대조군 정상 이렇게 해서 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컬럼 프로포션은 이렇게 나왔고요. expected가 요겁니다. 22.5명이 나와야 되는데 33명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가 표준 스튜던트 표준 잔차입니다. 그죠? 요 값을 보고 요 값이 1.96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없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레지듀얼이 돼 있는데 요거 말고 뒤에 좀 잘렸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스튜던트 레지듀얼로 봐야 됩니다. 요게 아니고 스튜던트 레지듀얼로 봐야 돼요. 그래서 4.2이니까 여기 보면 실험군 정상이 대조군 정상에 비해서 4.2만큼 더 크다. 이게 2를 기준으로 해서 t-테스트처럼 1.96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데이터 개수가 따라서 조금 바뀌니까 대략 한 2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스탠다드 레지듀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디스크립티브 값은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튜던트 레지듀얼 값을 보니까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튜던트 레지듀얼 값으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리절트 해주시고요. 자, 이미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tudent residual result 해주고 student underbar residuals라고 함수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군은 정상에 비해서 이만큼 더 높다. 대조군은 마이너스니까 정상에 비해서 낮다. 그죠? 그리고 그 값이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해서 스탠다드 레지듀얼 기준을 보면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더 훨씬 작거나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쪽이 더 높은 거고요. 마이너스 쪽이 더 낮은 겁니다. 실험군은 감기를 기준으로 보면 감기는 마이너스 4점이 더 낮고요. 대조군은 감기가 4점이니까 플러스 4점이니까 훨씬 더 높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스퀘어 테스트 전체 값을 가지고 귀무과설 채택 기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두 개니까 간단하게 보지만 이 그룹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룹하고 어떤 그룹하고가 차이가 있고 또 어디는 차이가 없는지 헷갈리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디스크립티브 또는 스튜던트 레지듀얼 스탠다드 레지듀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가서 이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비율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율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 비율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전에 비율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 ch 언더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fair 우리 wise 언더바 우리 proportion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해주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실험군 대조군에 따른 p-value 차이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요 차이값이 우리가 그 t-테스트 할 때 one sample t-test 또는 independent sample t-test 할 때 두 비율 간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independent sample t-test에서 두 개의 그룹의 비율 차이 검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두 비율 차이 검정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카이스퀘어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카이스퀘어 분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절트에 카이스퀘어 값 있죠. 그래서 리절트 값을 보면 p-value 값이 0.000581로 나왔습니다. 근데 카이스퀘어 분석으로 하지 않고 둘 사이의 비율 값으로 계산해서 분석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을 한 거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t값, z값을 갖고 해주는데 카이스퀘어 값은 z값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비율 분석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룹에 따른 카이스퀘어 값으로 그룹이 있을 때는 카이스퀘어 값으로 분석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비율 분석을 사용하기보다는 카이스퀘어로 테스트로 해주면 좀 더 다양하게 많은 결과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분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대 위험률이라는 게 있었죠. 상대적 위험률 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 위험률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감기가 걸릴 확률 또는 안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더 높은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서로 상대적인 위험률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데이터 값은 프리스퀘어 테이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의 비율로 보면 실험군의 값하고 대조군의 값 요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result descriptive 요 결과 값에서 여기 row proportion, column proportion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상대적 비율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감기가 안 걸릴 확률이, 즉 정상일 확률이 대조군의 확률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높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esult underbar descriptive 해주시고요. 여기서 어떤 값을 갖다 쓸 거냐? 그러면 column, row proportion을 갖다 쓰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군은 전체 중에서 66%가 감기에 안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쓰게 되면 요 값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 값을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 값을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비율이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대조군 정상의 비율입니다. 대조군은 24%입니다. 그래서 2번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5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대조군의 정상은 24%인데 전체 비율로 실험군의 정상 비율은 66%인데 이 비율로 보면 몇 배? 2.75배다라는 말입니다. 상대적 위험률은 우리 2.75라는 말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타민을 우리가 섭취하면 2.5배 더 감기에 안 걸린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배 더 높다. 감기에 안 걸릴 확률이 그게 바로 상대적 위험률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거를 우리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한번 우리 수평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절트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티브 를 이용을 해서요. 자, 여기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비율 값들을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옵저브드를 이용을 하면 실제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요 로우 프로포션, 컬럼 프로포션을 이용하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 값들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서 여기는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워낙 비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옵저브드 값 자체가 그럴 경우에는 비율로 해주는 게 좀 더 편해서요. 비율로 우리가 표시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gplot 해주시고요. 매핑, 그 다음에 aesthetic, x는 우리 실험 처치군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y값은 우리 이 중에서 lower.proportion 요 값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값은 우리 감기 발병 이걸로 우리가 그룹을 나눠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해주고요. 지오메트릭 넣어봐 우리 컬스를 이용해서 넣어봐 컬스를 이용을 해서 하고요. 우리 포지션은 우리 포지션 넣어봐 우리 닫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저브드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싱글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거에 대한 수평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비율로 여기 보면 비율로 나타냈죠. 비율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개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옵저브드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옵저브드라고 바꿔주면 얘가 데이터 개수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로우 프로포션으로 바꿔주게 되면 컬럼 프로포션으로 바꿔주면 요거는 좀
여기는 안 맞지만은 컬럼 프로포션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로우 프로포션에서 우리 로우 프로포션이 더 필요하니까 그죠? 로우 프로포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로우 프로포션으로 해주면 우리 감기 실험군은 감기의 정상군이 훨씬 더 많고요. 대조군은 감기에 걸린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카이스퀘어 동질성 검증에 대해서 우리 해봤습니다.